어머! 너 지금 굉장히 멋있는 자세로 변기를 닦고 있었어. 좋은데! 이것이 간지라는 건가? 야. 야. 아!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파워워시 시뮬레이터. 오늘도 평범하게 플레이를 할까 했는데 좋은 소식이 와 있더라고요. 바로 제가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멀티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이게 멀티가 된다고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캐릭터 디자인도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했는데 진짜 엄청 잘 나온 것 같지 않나요? 와, 드디어 이제 장작꾼들이랑 같이 청소할 수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커리어 모드가 이제 2인이 가능하고 자유 플레이가 최대 6명까지 가능하네요. 이때까지 제가 작업했던 작업물들을 자유 모드로 플레이할 수 있네요. 일단은 커리어 모드로 빨리 맵을 오픈하는 게 좀 중요하겠네. 커리어 모드 이제 화장실 청소해야 될 때죠? 화장실 같이 청소할 사람? 으야. 자, 다행히 한 장작분이 참여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방을 만들고 이제 여기에서 이걸 눌러서 찾아서 들어오시면 돼요. 오늘 화장실 청소해보도록 합시다. 그거 아세요? 요즘 많은 사람이 제게 클램 하루에 6번에서 8번만 갈 거면서 뭐하러 그렇게 큰 버려진 화장실을 샀어? 라고 물어봅니다. 화장실을 샀다고요? 이유를 알려드리죠. 그 화장실을 머킹엄 최고의 나이트클럽으로 개조할 생각입니다. 아, 화장실을 다른 걸로 개조하려고 하는 거구나. 제가 결벽증이 조금 있어서 칸막이 문 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 지저분한 곳을 싹 청소해주신다면 개조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야 이거? 응? 와, what the fuck? 너무 더러워. 으아, 무슨 일이야. 아니, 그리고 여기가 남자 화장실이고 여기도 남자 화장실이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남자 화장실이네? 자, 일단 다른 분이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봅시다. 나이트클럽을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 중이에요. 도대체 어떡해요. 입구에 복도에 일렬로 늘어서 밀어버리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여러 각도로 형성 색색의 빛을 비추면서 사람들을 안내하는 겁니다. 오, 꽤 구체적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우, 야, 근데 항상 개방돼 있던 곳을 청소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밀폐된 곳에서 청소하려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하다. 느낌이 되게 다른데? 플레이어 커리어 협동 작업에 안 뜬다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토글 스위치 하나 있던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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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아,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방을 열어야 되는구나. 어! 어! 들어왔어! 오! 오! 파랑! 난 무슨 색깔이야? 나 빨강인가? 아, 내 몸뚱아리가 안 보여. 오, 되게 전 으악! 와, 뭐야, 내가 밀리잖아! 대박! 야! 와, 대박. 아, 근데 거기 가서 청소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청소해요. 같이 청소해, 같이! 야! 우와, 뛰어오는 모션봐! 대박! 대박인데, 이거? 와, 캐릭터 디자인 근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캐릭터 디자인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임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멀티 지원되면서. 예를 들어서 더 포레스트라거나 막 캐릭터 디자인이 뭔가 게임의 그 특성에 안 맞게 멀티가 갑자기 막 너무 생뚱맞아. 막 덜렁다크 이런 거. 덜렁다크 눈사람이죠. 진짜 야생에서 생존한 되게 절박해 보이는 그런 사내가 캐릭터 디자인이 될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덜렁다크는 멀티는 안 되고 그냥 캐릭터 디자인만 돼 있지. 어쨌든 되게 좀 느낌이 다르면 확 식는단 말이야, 게임이. 아, 근데 파워워시는 내가 원하는 그런 딱 캐릭터 디자인이 나온 것 같아요. 게임이랑 너무 잘 어울려. 얘 좀 비키세요. 아니, 캐릭터가 가리면 이게 안 되네, 청소가. 아니, 총 뭐 써요? 예. 아저씨. 오, 앉을 수 있... 어? 엎드려봐요. 엎드리는 키. 엎드리면 엎드려요? 아닌가? 엎드린 거랑 앉은 거랑은 모션이 같네요. 에, 총 좀 구경 좀 하자. 왜 이렇게 고풍스럽게 생겼어? 비스타 3000 맞아? 내 거랑 같네? 이분 고인물이었군. 와우! 더러워. 아우, 눈뽕으로 실명할 뻔했네. 야, 파워시 멀티 나오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상상만 하고 있었는데 진짜. 와, 이게 멀티가 나올 줄이야. 너무 좋아. 이제 장작들이랑 계속 물 뿌리면서 놀 수 있어.
갓겜이 되었구나. 원래부터 갓겜이긴 했는데 더 갓겜에 가까워지고 말았어. 여기도 시급 주냐고요? 비세라보다 빡세지 않으니까 절반 받자. 16원 간올림해서. 근데 확실히 비세라보다는 좀 인원이 덜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애초에 비세라는 인원 제한이 없기도 한데 이게 최대 6명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베타모드에서 커리어모드는 2명밖에 못하는데 왜 6명이서 청소하면 진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한 10분만 청소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땡땡 소리가 들려. 어, 장자기가 청소하고 있는 소리구나. 대박. 와, 야, 진짜 전문가 같아. 어, 야, 뒤에서 청소하고 있는 모습 봤는데 진짜 전문가 같아. 어, 겁나 멋있어. 아이, 왜 날 밀어? 어, 밀지 마! 와, 근데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 같이 하니까. 작업 속도도 훨씬 빠르고. 혼자 하면 솔직히 엄청 외롭잖아, 이거. 파워워시 너무 재밌어 보인다 하고 막상 구매하면은 막 좀 외롭고 지루해가지고 그만두신 분들도 꽤 있을걸요? 제 방송 보고 구매하신 장작분들 중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멀티가 됩니다. 세상에. 친구랑 같이 재밌게 청소해보아요. 나중에는 진짜 오픈 멀티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친구밖에 못 봤거든요? 오픈 멀티 되면은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이 게임 다운받아가지고 같이 놀 거야.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 트롤 짓을 못해. 멀티의 기본은 트롤이거든? 그래야 재밌게 놀 수 있단 말이야. 서로 장난치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 트롤 짓 할 수 있어. 트롤 짓 할 수 있어. 그렇군요. 갓겜이네요. 으야. 이것들부터 빨리 다 깎아내야겠다. 녹이, 너무 보기 싫어. 아! 뭐 하는 거야, 내 똥꼬에. 누가 장작 아니랄까봐. 내 엉덩이를 정말 좋아하는군. 아, 돌아와! 비대 서비스라니. 그런 거였어. 장작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건 나였나. 어? 혹시 둘이 작업하면 돈을 절반밖에 못 받는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럼 당장 나가, 당장 나가. 돈 다 내 거야. 와, 이거 화장실 불 봐요. 꺼져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은 칸막이입니다. 뭐 이거 룸으로 쓰시게요? 아니 완전 건물을, 그니까 땅을 사가지고 클럽을 개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장실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거를 클럽으로 쓴다는 거야? 개인 댄스 무대로 칸마다 다른 대륙의 최신 히트곡을 선보이게 됩니다. 아 근데 뭐 투자는 님이 하셨는데 왜 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청소부인데 왜 저한테 그걸 설명하고 계세요? 뭐 고객 좀 이상해. 아 맞다, 파워시 고객들은 다 뭔가 약간 나사가 빠졌지. 진짜 이상하다니까? 살 타주마. 자연스럽게 나를 닦는 거죠? 와우, 세차 당하는 느낌 이런 건가? 어머! 너 지금 굉장히 멋있는 자세로 변기를 닦고 있었어! 그런데! 이것이 간지라는 건가? I am my mom. 야, 이 정도면 그냥 변기 뜯어서 새로 설치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제 변기까지 내가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좀 자괴감 드네. 더 이상 더러운 곳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가 더럽다고 뜨거든? 아니 진짜 더러운 곳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다? 어, 이거 진짜 버그인 것 같은데? 큰일 났다. 닦였어? 오! 오케이 닦았나! 역시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좋다니까. 나였으면 저거 한 시간 뒤쯤 청소 다 끝내가지고 아 이거 왜 어디가 더러운 거야 이러면서 또 한 30분 찾고 그랬을 텐데 말이죠. 오케이. 아! 청소하고 있는 자세 봐! 아이 개웃기네. 원놈의 낙서를 이렇게 해놨냐. 싸라는 똥은 안 싸고! 아우씨. 아니, 야 이거 도는 거 있잖아. 이거 터보 노즐. 이거 하니까 거의 수선증 수준인데? 아! 그리고 이제 굿즈가 출시됐습니다. 뭐 굿즈 대놓고 하는 홍보 영상, 비세라 영상이 아마 내일 중으로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굿즈가 출시가 된 상황이고요. 굿즈의 호응이 정말 좋으면 더 좋은 굿즈들을 많이 많이 출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 상품 허투루 안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솔직히 제작에 든 비용이 이거 판매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거야.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고자 만든 거니까 많이들 구매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생생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네. 사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혹시. 저도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진짜로. 이 굿즈 좀 팔아서 돈 좀 땡겨볼까? 이 일에 쓰면은 그냥 저 퀄리티로 대충 이제 이름값으로만 팔았겠지. 와, 근데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난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 굿즈. 정말 좋은 퀄리티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그 뭐야, 회사랑 싸웠습니다. 굿즈 만드는 회사랑 진짜 내가 원하는 퀄리티의 굿즈가 안 나와서. 그래서 샵앤픽 쪽에서도 알아요. 제가 진짜 얼마나 꼼꼼하게 굿즈를 검수하는지 알아서 이제 저랑 한번 이제 어떤 굿즈를 출시하려고 하면 다들 긴장하더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기대가 된다고? 아, 근데 진짜 기대해도 좋아. 아,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컨펌 받는 그 굿즈의 퀄리티 상태 보고 야! 이건 팔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 딱 들어서 이제 판매 시작한 거거든. 아, 근데 진짜 교통카드 그거 하나 만드는 것도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색이 컴퓨터에서 보는 색이랑 절대 똑같이 안 나와요. 뭐 어떤 상품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색 뽑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제가 이거 버스카드 만들겠다라고 다짐한 게 거의 반년 전인데 이제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맘마메야. 아, 근데 서양 쪽 화장실은 약간 이런 푸른색 타일을 많이 쓰는 것 같던데 맞나요? 파란색이 약간 청결해 보이기 위해서 쓴 색 같은데. 아니라고? 그래. 아닌 걸로. 죄송합니다. 옛날 화장실이 이런 색감이었나? 오, 그러게. 수영장 느낌도 좀 나네, 이 푸른색 타일이. 야, 수영장 안 간 지 너무 오래됐다. 아저씨 배를 갖게 되고 난 이후부터는 저 쪽팔려가지고. 뭐야? 어이, 놀래라. 어이, 그 자세로 있어요. 아저씨 배를 갖게 되고 난 이후부터는 쪽팔려서 내가 뭐 워터파크 이런 데를 영 안 가는데. 빨리 몸을 만들어가지고 히쁨이랑 가서 히쁨이 비키니 입은 것도 좀 구경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 말 1년째 듣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이제 알 때가 됐잖아요? 그죠? 스파라시드라? 말만 하는 겁니다, 말만. 나도 내가 뻔뻔한 거 알고 있지만 말이라도 해야지, 사람이. 아, 주주주주주 좋아요. 오케이. 와, 여기 다 청소하고 계셨어요? 역시 장작이 있으니까 정말 편하구만. 이거 봐, 한 명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걸릴 거 진짜 금방 하잖아요. 이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니까. 한 명 느는 게 그 일의 능률이 그냥 정확히 두 배가 느는 게 아니야. 한 2.5배? 3배? 이렇게 늘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6명이 전부 다 참여한다. 그럼 한 맵당 한 5분 가능. 하지만 3명 이상 모이면 한 놈이 반드시 미친놈이기 마련이지. 지로보 선생님, 잘 되어가고 있나요? 네가 말 안 걸면은 잘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구멍과 감춰져 있던 온갖 종류의 수상한 물건들을 보게 되리라 기대했는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그런 건 없네. 화장실이 생각보다 깨끗해. 부서진 것도 뭐 하나도 없고. 방금 구매해서 다운받았다고? 잘했어. 솔직히 게임을 구매한다고 해도 나한테 뭐 이득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그만큼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고 계시다는 것 같아서 인정받는 느낌이라서 좋습니다. 아, 나 밀지 마시고요. 아니, 불 좀 못 끄냐? 아, 어디가 더러운지를 모르겠어. 밝아가지고. 아마 이 변기 뒤쪽이 더러운 게 아닐까. 아, 바닥이 말썽이야. 엉덩이. 생각해보니까 나 밥을 안 먹었어. 이거 하고 밥 먹어야겠다. 여러분들 다 먹고 살자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그러는 건데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닙시다. 특히 젊은 청소년들. 너네가 막 쌩쌩하고 젊고 그러니까 잘 못 느끼는 거지. 나중에 되면은 돌아온다. 그때 좀 잘 챙겨 먹고 그때 좀 건강 챙길 걸 하면 이미 늦는다고. 나야말로 바빠서 못 챙겨 먹는 것 같다고? 미친, 이 뱃살을 봐! 이게 안 챙겨 먹은 뱃살인가? 맨날 쳐먹... 어? 와... 와... 와, 화장실 봐, 다시 태어났어. 와... 아, 미쳤다. 조명과 조명 전선관, 조명 스위치가 각각 하나씩 좀 찾아야 돼요. 오케이, 이제 조명 다 찾아봐. 조명. 아, 왜 이거야? 아, 미쳤네. 맨 시작할 때부터 좀 안일하게 했구만.
자, 이제 조명 스위치. 조명 스위치가 뭔데? 이건가? 어! 야, 이거다, 이거. 깨끗하게 닦아. 됐어! 하이파이브! 예! 아! 우와! 야, 관료연 씨랑 같이 청소한 거 나와. 대박이야. 근데 왜 두 명이서 나와? 아! 그중 한 명이 나야? 아, 나도 파란색인가 봐. 끝났네? 이번엔 나선형 미끄럼틀을 청소해야 되는데 정말 하기 싫게 생겼다. 상점에도 또 뭐가 들어왔다는데 한번 볼까요? 복장. 아, 이거 못 참지. 아, 이거 구매해줘야죠. 미쳤네. 인더스트리얼 레드. 이거 말고 뭐 다른 스킨도 이쁜 거 나왔다던데. 아, 관련 씨가 쓰던 게 이거구나. 500짜리. 아, 근데 우리 빨리 5,000 모아야 되거든요. 이거 조금 있으면은 새로운 거 나오는데. 전문 나왔어? 아, 이미 나왔구나. 미친. 아, 이게 언제 출시가 된 거야. 쥐도 새도 모르게 출시됐어. 왜 이렇게 간지나게 생겼어 또. 와, 이거 개좋아 보였는데 이거 보니까 그냥 이거 완전 그냥 구세대 유물처럼 생겼네. 다음에 빠르게 나선형 미끄럼틀 청소하고 새로운 청소기 구매해보도록 하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제 멀티가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